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부각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상 부각약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을 좀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좀 선두 섹터인 역할을 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 많이들 좋아하시죠? 수익률 같은 거 화끈화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각약품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요즘에는 뭐 대부분 이렇게 빨간 놈 하나 크게 떠놓고 꼬리들 길고, 그렇죠? 이런 그림들 정말 많죠. 부각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뭐 셀트리온 제약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일양 약품, 뭐 조화제약이라든지 고려제약, 그쵸? 다 대부분 대웅제약 엄청나게 또더 대부분들이 다 급등을 한 상태여서 이거를 지금 막 여러분들 마음이 막 조급해지실 것 같아요. 아, 따라가서 수익은 내고 싶은데 왠지 내가 가면 또 물릴 것 같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물리기 마련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냥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시던 중장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코로나 테마가 아닌 뭐 다른 기존에 본래의 그런 파이프라인의 어떤 모멘텀으로 배팅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 또한 지금 너무 아까운 시장이실 거예요. 그렇죠? 바닥부터 장기 투자라고 하신다면 바닥부터 엄청나게 가지고 잘 오셨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여기만 해도 지금 그렇죠? 거의 20%의 등락을 보인 자리인데 적지 않은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까워하실 텐데 정말로 내가 바닥부터 중장기 투자를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그냥 들고 가시면 정말 추후에 정말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최근에 흐름에 맞게 매매는 하고 싶은데 너무 다들 올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놓고 많이 봐요. 이런 거는 이제 트레이딩 영향인 겁니다. 살짝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제가 뭐 제일약품 같은 거 수익 못 내드렸나요? 그렇죠. 제일약품도 다 수익 내드렸잖아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횡보가 길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횡보가 길었던 이유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물량 뺏기 같은 그런 단계가 과정이 필요로 하는 거죠. 매집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로 한 겁니다. 어떤 세력들이 정말 존재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세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한번 필터링 해주고 새로운 물량으로 소화를 해주고 커버를 해주는 그런 과정과 단계가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일약품은 쉬어가는 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료도 마찬가지지만 좀 크게 또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팩트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대부분의 기업들 전부 다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그냥 코로나에 엮여 있고 코로나 치료제씩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요. 기존에 다른 임상 실험을 하는 것들 제가 일양약품, 뭐 셀트리온 제약, 제일약품 다 임상 단계별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임상 단계별로 해서 뭐 어떤 거는 3상, 전임상, 1상 뭐 이렇게 단계별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를 위한 마취 의약품을 수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출을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매출액 대비, 지금 평균 기준 매출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이게 영향이 있을지는 계산을 아직 안 해보긴 했는데, 사실상 전임상 단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가치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본금만 놓고 봤을 때는 자본금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자본금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의 돈을, 그러니까 임상이 실패하면은 자본 그 투자했던 비용들을 다 손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갖고 있는 돈을 손실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 부각약품 현재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수출했던 이 마취 의약품이 정말 효과가 있고 획기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크게 성장을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임상 실험을 진행하던 그런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재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당장 매출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 금액이 크든 안 크든 간에 다른 임상 실험에 대한 기업들은 리스크가 하방으로 크지만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이 부각약품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하진 않아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고 단순 수급적으로만 몰리면서 그렇게 시장을 지금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고 신호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도. 그래서 관련해서 이따가 제가 한번더 인증을 해드릴 거고, 지금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어떤 신호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을 보였다가 오늘 잠깐 쉬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이면 이제 5일선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내일이나 하루 더 지금 이런 37,000 라인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일 한번 접근했다가 먹고 나오고 모레 접근했다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집이 많이 되어 있는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매집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구간대에서 매매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37,000원 이하가 가장 좋은 베스트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손절은 마이너스 500원 정도만 잡으세요. 36,5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 이렇게 해서 내일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날 만약에 내일 또 어떤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날 제가 또 한번 대응 전략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 그거를 식별해내고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랬던 거죠. 정말 사고 싶은 자리였다라는 거죠. 제일약품도 이렇게 크게 시세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 시세를 절대 깨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이게 포인트였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일약품의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로 했었고, 그렇죠? 그렇게 강하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큰 시세가 한번 났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제가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실제로 이거 저한테 이제 유튜브로 추천을 받고서 VIP방에 오셔가지고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제일약품 17% 수익 정도 보시고, 여기도 11%대 수익, 그렇죠? 13% 수익, 이런 식으로 이 회원님들이 다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유튜브 잘 챙겨 보거든요.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 매수하는데 이렇게 나가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JW 중해제약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라가고 다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래량의 비밀에 있어서 일목균형상의 원리와 같이 접목을 했을 때 어떻게 갈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 2일날 JW 중해제약,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렇죠? 6월 2일날 말씀을 드렸었고, 6월 8일 영상에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도 또 다른 시세가 있다,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언급드려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까지, 보고 수익 볼 때까지, 그렇죠? 이제 마지막 끝발이다 할 때까지 언급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방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유튜브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를 좀 잠깐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캔들로만 놓고 사실 뭐 시장을 캔들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냥 이제 수치상으로 이렇다 정도만 참고를 하는 건데, 기존에 보시면 기존에 이런 라인대에서의 이런 순간 음봉들 막그 만들어내는 이런 라인보다 지금 오늘의 자리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현금화를 좀 많이 해놨고요. 여기서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꾸준하게 이런 상승장에서 매집을 잘해서 오늘 또 수익을 쫙 보고, 앞으로 또 다가올 어떤 그런 하락장에 대비해서 혹은 눌림장 대비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진짜 만약에 시장이 확 꺾여 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는 쉽지 않을 건데, 혹시라도 그런 장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넉놓고 그냥 당하지만 마시고, 그렇죠? 그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하나씩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현금화 하시면서 또 저와 함께 이제 어떤 주가가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왔다라고 했을 땐 저랑 적극적으로 또 매수에 임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 시켜 보자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또다시 다가올 그런 기회, 그렇죠? 그런 기회에서는 여러분들 수익도 보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이렇게 반등하는 동안 물린 거 빠져나오느라 다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게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 한번 또잘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겨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또 시원하게 풀어나가 보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음봉을 뛸 때마다 저희는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챙겨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굉장히 험악했죠. 자, 5분봉 놓고 한번 봐드릴게요. 5분봉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오늘인데, 자, 이렇게나 장이 빠지는데도 저희는 다 수익을 봤어요. 오늘 저가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단타 매매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십시오. 제일바이오 8,250원 부근, 그쵸? 9시 50분 정도니까 뭐한 요런 라인 되겠네요. 여기서 매매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그쵸? 또 하나 솔루션, 그쵸? 단기에서 수익, 움직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스윙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9시 30분에 1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자. 그래서 9시 반이면은 거의 뭐 요런 라인 되죠. 15분이니까 한 3, 40분 요 라인 되는데 여기를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18,150원에서 200원 사이에 우리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또 이렇게 3% 가까이 수익이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챙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눌림이 나올 때 힘이 있는 놈, 올라갈 수 있는 놈들을 짧게 짧게라도 매수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절반 매수하고 절반 본전으로 나오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하락장에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어제예요. 태고 사이언스 공격적인 빠른 단타 한번 해보자. 자, 대응 느린 분들은 접근하지 마세요. 28,000원 이하에서 매수 주문 걸어두고 체결되면 로스컷 27,000원, 그쵸? 손절가까지 잡아드렸죠. 자, 28,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자. 저가가 얼마입니까? 27,600원이네요, 그쵸? 저가가 27,600원인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5분봉입니다. 어제니까, 어제죠? 어제니까 여기서 잡은 거예요. 요 이하에서. 바닥이잖아요. 바닥권이잖아요. 여기서 잡으니까 이만큼 수익이 났잖아요. 이것만 해도 몇 프로예요, 그렇죠? 거의 4% 5%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었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다 돈이 되고 수익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스윙이 더 쉽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윙 중장기가 더 쉽지 않고 모든 종목들이 다 대부분 90% 이상이 너무 고밸류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실현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 일부 회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장 초반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랑 음봉 매매, 그렇죠? 여러분들 음봉에 도망가시죠? 음봉에 빠지니까 갖다 던지고 양봉이니까 좋다고 쫓아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고. 근데 가끔 양봉에서 수익 한번 빵운 좋게 먹으면 어때요? 와,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짜릿하구나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추경회에서 계속 하시죠, 그렇죠? 연상 갈거 기대하고 상한가 따라가고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20%에 올라타고. 그렇죠. 그런 분들 대부분인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자, 하지만 저희는 달라요. 다르게 매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를 때 들어가서 남들이 관심 가질 때 나오자라는 말도 맞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적으로 지금 맞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하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음봉 매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좋다. 그래서 이제 회원님께서 매매의 질이 다르네요,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 인증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빼서 먹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인증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10일 날 태고 사이언스 매매하신 거고 4.9%대, 그렇죠? 4.9%대 수익이면은 우리가 어제 총 8%인데 그중에서 5% 가까이 수익이었으면, 그렇죠? 수수료 떼고도 5%의 수익이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이었던 거예요. 저봉 하나에서 진짜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빨아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경 매수라는 건 이제 저에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거 하나 배워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 정말 다르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시장에 맞게끔 또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V자 반등 심할 때는 우리가 스윙이나 중장기로 그동안 좀 관심 가졌던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꾸준하게 끌고 오는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번 영상의 팩트가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그쵸? 근데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돼 있고 많은 분들이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어려움을 겪는 게 흔치 않다, 적지 않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오세요. 얼른 오셔서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그런 또 다른 시장,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시장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 또 이 시장이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뀐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하게 그때그때 해야 될 매매들을 다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께 거기에 맞는 시장 흐름에 맞게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아 뭔가 이제 하나 배워서 해보려고 하니까 다 배웠어. 그리고 다음 시장에서는 이제 수익이나 또 느긋하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트레이딩을 한다. 아 수익이 극대화가 되지 않아. 이게 계속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셔가지고 잡아가라는 거죠. 틀을 좀 잡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를 하실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 거죠. 아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시야 자체가 틀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으로 좀 양해 한 말씀 좀 드린다면, 양해 좀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늦어서 좀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이 늦는 이유는요, 저희가 절대적으로 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일시비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문의가 좀 최근에 너무 많아요. 그 제일약품도 한번 그렇게 사과가 터지니까 많은 분들이 또 막 들어오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빠르게 연락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은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 이 번호로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데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업적인 부분을 빼고, 진짜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큰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함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또 시장 좀 주의 깊게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우리 한번 크게 성공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